7월의 첫날인 내일은 비보다는 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내일 30도를 넘어서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 3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오늘 전남 담양에는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내일 폭염특보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지역으로만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밤부터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시작이 되겠고 토요일 낮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